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논문은 Revisiting the Calibration of Bodon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이고요. 구글 리서치에서 6월 달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제 논문 순서대로 가기는 할 건데, 이제 처음에 먼저 캘리브레이션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사실 이 논문은 어떤 노벨티를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최신 모델들이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바로 실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모델 캘리브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략하진 않은데 일단 소개를 드리면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모델이 이제 어떤 컨피던스 값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보통 모델을 학습시키고 결과를 뽑아낼 때 얘가 어떤 이미지나 혹은 어떤 인풋에 대해서 프로빌리티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값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럼 얘가 정말 그 프로빌리티 이제 그 인풋에 대한 확률 값이냐 스코어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미지넷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캘리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safety critical application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의료 진단이라든지 기상 예측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떤 결과의 어떤 인풋에 대해서 결과를 틀리게 예측하면 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서 예측을 잘못을 하면은 뭐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의료 진단이 잘못되게 되면은 이제 환자를 오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safety critical application에서는 모델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전에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기준을 삼은 기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논문은 On Calibration of Modern Neural Networks라는 ICML 2017에 나왔던 논문이고 이건 이제 엄태웅 님께서 PR 75번째에서 발표를 해주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시 소개를 드리고 실제 이 논문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르넷이랑 레즈넷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르넷은 이제 좀 컨피던스를 이제 쭈루룩 나열을 해봤더니 좀 골고루 퍼져 있었고 레즈넷도 마찬가지로 컨피던스 값을 쭈루룩 나열을 해봤더니 거의 1에 가까운 값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레즈넷은 어떤 인풋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확신을 갖고 예측을 한 인풋들이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를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이런 어떠한 그래프 모양, 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회색선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르넷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선에 거의 알맞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레즈넷은 이런 회색선보다 부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러는 레즈넷이 훨씬 낮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르넷이 레즈넷보다 캘리브레이션이 더잘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되게 보편화가 되어 있는 개념이 Expected Calibration Error, EC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인풋으로 이제 모델을 통해서 인풋에 대한 결과를 뽑아내게 되고, 로짓이라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소프트맥스에 태우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 확률 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얘를 이제 p-hat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p-hat은 0부터 1까지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얘를 이제 한번 다섯 개의 빈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네 개, 다섯 개 중에 이 0.8에서 1 사이에 분포되는 애들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만약에 7개의 샘플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7개 중에서 하나만 틀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 7개의 평균 컨피던스 값이 0.86이라고 해봤을 때 어큐러시도 0.86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컨피던스와 어큐러시의 갭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얘는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두 개가 틀린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큐러시가 0.71로 낮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에버리지 컨피던스랑 어큐러시의 갭이 0.15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각각의 바구니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 각각의 갭들을 샘플에다 곱해주어서 계산을 해주고 결국 기대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그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기대값이 0.11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고 하는 그런 수치값으로 이렇게 하나의 수치값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EC 말고도 많은 이제 표현 방법들이 많은데 먼저 Reliability Diagrams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도 보신 그림이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이제 Reliability Diagram이라고 하는 건데 이 회색 선을 옵티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 근접하게 표시가 되면은 얘는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순하게 어큐러시랑 이제 컨피던스 값의 이제 기대값들로 이제 판단을 해주는 방법이고 그거를 이제 여기선 EC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L1으로 할 수도 있고 L2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거는 L1으로 진행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값들을 이렇게 모델에 따라서 플롯을 해보면은 이렇게 결과값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 확인해볼 수가 있는 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건데 얘도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한250F폭쯤에서 러닝 레이트를 낮춰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이 빨간색이 테스트 에러고 파란색이 테스트 로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인데 에러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제 어큐러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작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 후드는 얘는 다시 에러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오버 컨피던스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런 오버 컨피던스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측정을 하고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분야가 이쪽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캘리브레이션이 좀잘 되지 않는 방법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해결은 잘 모르겠지만 해소를 하기 위해 이 ICM 2017에 나왔던 논문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한게 템퍼러처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현재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죠. 그래서 어떤 로직 값에다가 특정한 상수를 나눠 주어서 그 값으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 주는 이런 게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링이라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릴라이빌리티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면은 얘를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해 주면은 이렇게 좀더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제안을 하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모델 캘리브레이션이 세이프티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만약에 왼쪽 그림과 같이 이런 보행자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검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학습시켰던 모델이 얘를 55%의 확률로
비닐봉지라고 예측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는 그냥 이 모델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가는 거고, 하나는 이 모델의 컨피던스 값이 일정 threshold보다 낮으면은 다른 센서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알고리즘이 되겠죠. 왜냐하면 비닐봉지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은 그대로 이제 사람을 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제 모델 너는 못 믿겠으니까 다른 센서들을 종합해서 한번 결과를 내보자 해서 다른 센서들의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90% 확률로 이제 얘를 사람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러면은 모델보다 다른 센서들의 확률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더 이제 앞에서 멈추도록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큰 얘가 종종 이제 간암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모델이 같은 조건으로 얘를 이제 그냥 단순히 암이 아니라 혹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얘를 전적으로 믿고 가면은 얘는 오진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너는 55% 확률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임상이에게 판단을 맡기자 이렇게 하고 임상이에게 이 사진을 다시 전달을 해서 임상이가 판단을 했을 때 얘는 90% 확률로 간암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제대로 진단을 할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판단을 하는 Safety Critical Application에서 이런 모델 캘리브레이션, 이런 컨피던스 값도 고려를 해가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앞에 논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 ICMA 2017 논문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르넷에서 레즈넷으로 갈수록 이제 모델이 깊어지고 좀더 모델이 커진 건데, 그럴수록 모델 자체는 이제 업그레이드, 정확도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캘리브레이션이 잘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제 4년 전 논문에서는. 근데 이제 최근 연구 방향을 보면은 결국엔 다시 어큐러시를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어큐러시를 올리기 위해서 뭐 아키텍처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그냥 엄청나게 때려 박는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사용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죠. 뭐 아키텍처 예를 들면은 MLP 믹서. 최근 모델로 여기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MLP 믹서나 VIT 같은 것도 이제 아키텍처를 굉장히 크게 만든 범주에 속할 수가 있고 이제 학습 방법에서 뭐 심시렐처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이제 레즈넥스트 WSL은 아마 얘는 인스타그램 원 빌리언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해시태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제 레드넥스트를 학습시킨 그런 모델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립은 이미지랑 텍스트랑 코렐레이션 적절하게 구해서 모델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결국에는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모델도 커야 되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최근 이렇게 트렌드들이 캘리브레이션도 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 과거의 결과가 현재 모델에서도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과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실험을 이제 세팅을 하는데 사실 그 선행 연구랑 거의 실험 세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델이랑 데이터셋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모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모델은 MLP 믹서 그리고 VIT, 그다음 BIT는 이제 레즈넷 계열의 모델들을 그냥 트랜스퍼 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은 더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되는지를 확인했던 논문이었고 그리고 레즈넥스트 WSL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심시LR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고 클립도 이미지랑 테스트의 코렐레이션을 구해서 학습시키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알렉스넷은 사실 얘는 그냥 비교군인데
그 선행 연구에서 사용됐던 그런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이미지넷과 이미지넷 버전 2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지넷 C는 이렇게 여기 셋을 15개 그림이 있는데, 얘 이렇게 커럽션과 그 커럽션, 각 커럽션의 시비어리티들을 이제 다르게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낸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미지넷 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인데, 뭐 페인팅이나 스컬프처 아니면 카툰, 이렇게 좀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측면에서도 이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넷 A는 그 레즈넷 50을 일단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틀렸는데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온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처럼 얘 이런 그 다람쥐를 씰 라이언으로 99%의 확률로 예측을 한다든지, 뭐 잠자리를 맨홀 커버라고 이제 99% 확률로 예측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완전히 틀린 데이터셋만 모아놓은 게 이미지넷 A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이미지넷 21K나 JFT 300이 데이터셋도 다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이제 뒤에는 이제 실험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을 잠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런저런 실험들을 통해서 현재에 유행하고 있는 모델, 좀 대세인 소타를 찍고 있는 모델들을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르넷에서 레즈넷으로 갔을 때 생겼던 문제가 아니라 캘리브레이션도 잘 되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더라, 이렇게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이제 보시면, 먼저 얘는 인디스트리뷰션 캘리브레이션은 이미지넷으로 학습하고 이미지넷으로 테스트를 한 그런 실험 세팅인데,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왼쪽 하단에 모여 있는 애들이 MLP 믹서, VIT, BIT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미지는 에러도 낮고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에러도 낮은 애들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갈색 별이 클립인데, 클립도 이 이미지넷 에러 이쪽 부근에서는 굉장히 낮은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얘를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본 건데, 이 회색 선에 대해서 거의 유사하게 찍히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이 이제 WSL 한 거나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 한 거나 아니면 심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세 개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 이제 좀더이 회색 선에서 멀리 떨어지는 걸, 이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높은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여기서 아마 뒤에서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적용을 해봤더니 왼쪽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얘를 템퍼러처 스케일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오른쪽처럼 변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에러들이 다 낮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을 해볼 거는, 여기 이제 심시에랄이랑 이제 레즈넥스 WSL, 얘는 이제 어떻게 해도 BIT, 이제 이 라인이 약간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모델 사이즈를 키우든 줄이든 해도 BIT보다는 캘리브레이션이 좋아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레토셋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런 그런 모델 패밀리의 영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이러한 영역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뭐 여기에 레즈넥스트의 영역, 여기에 심시에랄의 영역, 이 BIT의 영역, VIT의 영역, 그리고 여기가 MLP 믹서의 영역. 이렇게 영역 모델 패밀리만의
그런 캘리브레이션과 어큐러시의 코릴레이션에 대한 그런 영역이 생겼다고 여기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A라는 모델 패밀리에서 무슨 짓을 해도 B라는 모델 패밀리의 영역으로는 절대 침범할 수가 없는 그 고유의 영역이 생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볼수 있는 게그 이전 연구에서는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낮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도 보시면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이 도형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모델 사이즈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수록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레지넥스트 WSL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낮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건 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는 않았고, 향후에 모델을 학습시킬 때이 레지넥스트 WSL에서 학습을 시킨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모델을 이상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던 거를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이미 미리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때그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셋 사이즈나 데이터셋 양이나 아니면 뭐 프리트레이닝 하는 그런 에폭수, 스텝수 이렇게 나눠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 그건 이제 오른쪽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BIT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 봤던 건데, 모델의 사이즈가 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일단 왼쪽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시면, 왼쪽에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때 이제 이미지넷으로 할 거냐, 이미지넷 21K로 할 거냐, JFT로 할 거냐, 이제 이미지넷 아니 그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이 데이터셋이 점점 커진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이는 없었는데 VIT와 MLP 믹서보다는 더안 좋아,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높았고 SIMCLR보다는 낮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추가로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의 양과 이제 그 기간으로 본 건데, 이제 그 데이터셋 사이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그런 변화를 확인을 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학습을 더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건데, 뭐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하고 이미지넷 C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실험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넷 C의 corruption severity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넷 테스트 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숫자가 커질수록 severity가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델이 더 예측을 잘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이 왼쪽 그림을 먼저 결과를 보시면은 MLP 믹서나 VIT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제 시비어리티에 따라서도 그렇게 크게 이 캘리브레이션 에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캘리브레이션 에러뿐만 아니라 어큐러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크게 나지 않았고, 근데 이 회색 선을 이제 좀 차이라고 더 많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회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더 분명하게 비교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큐러시가 점점 많이 차이 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죠. 이런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델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이런 에러가 더 많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얘는 이제 이 corruption severity를 X축으로 해서 캘리브레이션 에러와 이제 어큐러시를 각각 비교를 한 건데, 이제 캘리브레이션 에러와 이 어큐러시의 Y축의 스케일이 일단 다르잖아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에러의 변화가 훨씬 적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도 캘리브레이션 에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영향을 받는 건 어크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이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미지넷 C 말고도 이미지넷 버전 2랑 이미지넷 R, 이미지넷 A에 대해서도 각각 테스트를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인디스트리뷰션에서 캘리브레이션과 어큐러시가 잘 나왔어도 실제로 OOD로 가게 되면은 얘가 캘리브레이션이 잘안 되었었다고 이제 이전 연구에서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 소타 모델들로 다시 실험을 해보니까 얘는 그냥 인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던 결과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이이 오른쪽 6개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실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럼 결국에 이제 만약에 모델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모델은 정말 정확한데 캘리브레이션이 안된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부정확한데 캘리브레이션이 잘된 거, 이렇게 모델이 2개가 있을 때, 그러면은 프랙티셔너는 어떤 이제 세이프티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선택 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보는 게 셀렉티브 프리딕션이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델 앞에서 예시로 설명드렸던 거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델이 예측을 했는데 좀 컨피던스를 낮게 예측을 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 과감하게 그 결과는 버리고 간다, 이러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만약에 이 모델의 결과를 버리는 대신 환자의 생명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셀렉티브 프리딕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실험들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밑에 그림들은 이제 각 여기 위에 보시면은 VIT B30이랑 H14, VIT R 레진의 50이랑 레진의 152에 채널 4배씩, 뭐 이렇게 모델 두 개씩 비교를 한 건데요. 모델 두 개를 비교를 한 건데, 인텐시티는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낮은 거,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이 잘된 모델의 상대적인 로그 코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낮은 거가 얼마나 좋은지를, 코스트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해주는 건데, 이 코스트를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코스트랑 앱스텐션 코스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리니어 콤비네이션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직관으로는 그냥 빼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뭐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수식이 나오지 않아서. 네, 그렇지만 일단 그리고 추가로 확인을 해주시면, 블루 리전 같은 경우에는 블루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어 큐러시 모델이 코스트를 더 낮은 게 받는 거죠. 이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낮은 게 코스트가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VIT나 BIT 이러한 이제 아니면 MLP 믹서 이런 애들이 코스트가 굉장히 이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낮은 애들의 코스트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냥 어큐러시가 높은 애들을 선택을 해주면은 코스트가 낮게 이제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이 연구의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사실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계산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xpected calibration error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0부터 1 사이에서 빈으로 쪼개서 그빈 범위에 해당하는 샘플들을 넣어서 걔네들끼리 각각 계산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빈을 나누는 것 자체에서 첫 번째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빈, 나누어진 빈 안에 그 샘플 수 때문에도 또두 번째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빈을 사실 나 계속 빈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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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값을 계산하는 측면에서는 샘플 빈의 샘플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향의 바이어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그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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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다 보면은 그빈 안에 샘플 수는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빈을 15개로 쪼갰을 때는 각 빈마다 2667개의 샘플들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5000개의 빈으로 쪼개게 되면은 8 빈마다 이제 8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8개만 이제 그런 8개 가지고 그 빈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서 좀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15개의 빈, 100개의 빈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그런 캘리브레이션 에러와 어큐러시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반면, 이제 빈을 엄청나게 많이 쪼갰을 때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의 그런 개수를 적절하게 계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해야 되는 게 숙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좀더 수식적으로 보면은 그런 빈 안에서 샘플들은 결국에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죠. 예스 올 노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를 네, 이렇게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바이어스는 만약에 이 PI가 0 혹은 1에 가까워지면은 바이어스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거 0 혹은 1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바이어스 자체도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할수 있지만 만약에 0점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피크를 찍게 되겠죠. 콘케이브 느낌으로 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바이어스는 이제 0 이제 이에 PI가 0 혹은 1에 가까워지는 그런 값으로 갔을 때 바이어스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추가로 원래 ECE를 계산을 할때 L1으로 주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L2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뒤에 어펜딕스 쪽에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L2 ECE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바이어스는 이런 수식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A는 어큐러시이고 C는 컨피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V는 베리언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식을 통해서 결국에 로어 바이어스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 어큐러시를 갖기 위해서는 이 어큐러시의 베리언스가 낮아야겠죠. 그리고 이 컨피던스는 이제 고정 예측값이라고 했을 때이 코베리언스가 높을 때 이제 C와 A의 커버리언스가 높을 때 이런 바이어스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하이어 어큐러시 모델이 결국에는 로어 바이어스를 갖게 된다.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펜딕스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되게 많은 사실 이런 EC의 변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다 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 담지는 못했고 어펜딕스를의 결과들이나 그림들 이런 게다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여드렸던 컨클루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현재 나오는 소타 모델들은 이전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인디스트리뷰션이나 아웃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도 잘 되고 어큐러시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결과를 내었었고 그리고 모델 사이즈나 프리트레이닝 어마운트는 사실 이런 패밀리 간의 차이를 보기 모델 패밀리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척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LP 믹서나 VI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거의 없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없애버렸을 때 이런 캘리브레이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 워크로는 이런 아키텍처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많이 해주게 되면은 이런 인디스트리뷰션이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로버스트니스에 대해서도 좀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컨볼루션의 시대의 종말에 이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